안녕하세요. 월정사 주지 정념입니다. 저희 오대산에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고 온 산천이 솟아오르는 생명 기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올로일 이때가 되면은 항상 선제길 걷기대에 걷기 명상을 함께 왔습니다. 생명, 평화, 나눔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길벗이 되고 함께 도반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본원을 생각하고 또 온 세상의 평화를 염원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걷기 행사에, 걷기 명상에 함께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걷기 행사도 함께 더불어 길벗됨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대산 전나무 숲길 명상마을 여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걷기 명상 또 명상의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면서 올로일 생명, 평화, 나눔의 정신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걷기는 우리 인류가 걸어서 온 길을 다시금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쉼 없이 앞으로만 걸어가고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걷기대는 자기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먼 걸어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참으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비로운 지혜의 길이 되게끔 생명, 평화, 나눔의 길이 될 수 있게끔 걸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자기의 마음 자리를 쭉 주시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거덕한 우리의 탐진치라는 간, 욕심, 또 분노심, 어리석음의 마음을 비워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야말로 우리의 많은 번뇌망상 이 생각을 걸음마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항상 궁구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집중하고 또 통찰하면서 이 걸음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치유의 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 마음으로 생활에 갈 것 같으면은 코로나19도 아마 조속히 퇴치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이 또 온 세상이 밝은 한이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절이 곧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항상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오대상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항상 보내드리는 월정사의 불꽃 선언과 함께 하시고 또 다가오는 초파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이 행사를 함께 연결하는 이 유튜브석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정사 문화국장 해동입니다. 이번 걷기 명상 축제는 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속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이런 좀 악재 속에서라도 저희가 이런 걷는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한 점, 또 같이 함께 걷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으로라도 이 걷는 느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걷기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뭐 포행이라고 이렇게 그냥 저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공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걷는 뭐 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경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덧붙이면 행선이라고 해서 이 걷는 것 자체도 수행이다. 그리고 걸으면서도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이렇게 생각으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선이라는 것, 또 불가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와중에도 늘 스스로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이런 목적, 그리고 늘 이렇게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걷습니다. 스님들,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오대산에는 천년의 숲, 전나무 숲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전나무 숲을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걷고 또 오대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이 전나무 숲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뭐 자연과 이렇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내 몸이 좋아지는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나무 숲길을 걷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저희와 같이 걸을 것입니다. 이 천년의 숲 오대산 월정사를 직접적으로 걷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걸을 건데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 전나무 숲길에서 주는 이 행복과 이 치유의 이런 느낌을 가득 받으시면서 함께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나무 숲길로 출발하겠습니다.
신행 상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대산에 보면은 선제길이 있는데 그 선제길 지킴이 모임이 있어요. 그 선제길 지킴이들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같이 줍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활동을 우리 저 진부 주민들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 아주 그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수요일마다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자분들하고 같이 걸을 때는 재가자분들의 어떤 상담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그 동참을 하는데 이렇게 스님들하고 걷게 되면 스님들하고 이제 간간이 그 수행에 관한 얘기도 하고 사중에 문제나 뭐 이런 도움 요청하는 얘기도 간간이 하면서 주로 이제 마음 챙기는 거, 마음 챙기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제 그런 포행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그 주제를 수행의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수행의 주제가 좌선하면서 이렇게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포행을 하다 보면은 다음 좌선 시간에 그게 포행을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게 포행을 좌선 참선하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시켜가면서 하는 게 수행자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Thank you.
아무래도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기운과 이렇게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순간 그 깨어 있는 거를 뭐 알아차리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막 이런 번잡한 길을 걷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숲길과 뭐 자연과 함께하면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고 예 더 심신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이렇게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두를 이렇게 들고 계속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 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대화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예. 계속 연습. 예, 연습이 안 되더라도 연습하고. 예, 그래서 뭐 괜히 그래서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앉아서만 하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깨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앉아 있는 좌선보다 네. 이렇게 걸어 다니고 네. 이런 행선들이 오히려 공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거에서 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수행으로서 도반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걸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에 걸음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이 뭐 걷기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저희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방영이 될 출가학교의 이 걷기 명상은 보다 더 걷기 명상에 이 초점을 맞춘 어찌 보면 초보자들이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할 때의 모습이라고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걷는 것도 있지만 출가학교생들이 걷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걷기에 동참하시면 또 이런 배울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 오대산의 이 걷기를 한번 예, 진심으로 느껴보시면 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 생각하고 예,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가학교 연수국장 해문 스님입니다. 저희가 출가학교를 이렇게 21일 동안 또 30일 동안 이렇게 걷기 명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명상 또 절 수행들이 있습니다. 걷는 명상은 이렇게 잠깐 그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번에 걷기 대회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택트로 또 방송하게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직접 이렇게 걷기를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입니다. 저희 출가학교의 모토는 그거예요. 과거의 나를 참회하고 현재의 나를 바로 알고 배워서 미래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데 동참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은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 그 세속이라 그랬죠. 마을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건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가 학교에 들어와서 한 달이란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세상과 단절됐다 그래요. TV도 없고 핸드폰도 할 수 없고 뭐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해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나오는 자기를 보게 되고 무건을 하게 되면 자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전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얻게 되고 또 여기서 수행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 잘못된 것을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아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출가학교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제2의 그 모토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가학교입니다. 사행자님들 지금부터는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그 발의 느낌 또는 내 몸의 의지를 잘 확인하십시오. 한 발짝을 들어 올릴 때 내 발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 또한 그 내디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차리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걷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직접 걸을 수 없다면 내가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네, 3분이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인데 쉬운 거 없기도 하고 어려운 거 없기도 하고 뭐 되는 거 없기도 하고 또 되지 않는 거 없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저희가 하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은 사실 좀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서 지금 우리 출가 행자님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저 방식은 좀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천천히 할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통상적인 걸음을 걸을 때는 우린 생각과 말과 막 대화를 하면서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걸음이 점점 천천히 갖게 되면 일단 한 발을 땅에서 뛰는 순간 우리는 바로 땅을 딛게 돼 있어요. 우리 발은.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간격이 빠를수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발에 앞꿈치가 떨어지면서 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될 때 우리 한쪽 발로 우리는 지탱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행자님들 하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넘어질 것 같아서 발이 저절로 앞으로 쏠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발을 들고 있고 그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내가 한 발로 계속 몸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모든 의식은 다 발쪽과 균형 맞추는 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망상을 피울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중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할수록 천천히 할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썼던 근육들을 계속 쓰는 것은 그것도 어쩌면 습관이고 그것도 어쩌면 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천히 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일 때 우리가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게 돼요. 그리고 신경을 또 쓰게 되고 망상보다도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습관되지 않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은 천천히 갈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알아차림 명상을 하면은 천천히 걷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코스를 천천히 걸어왔어요. 단기 출가 기간이 언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20일 정도 포행을 하다 보니 조금 집중이 되는 포인트가 좀 더 많아져서 시간은 좀 더 짧아지고 시간은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거리는 좀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집중을 많이 하면은 아무리 짧은 구간을 가더라도 아주 먼 구간을 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좀 편안하게 걸으세요. 편안하게 앞에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내 몸의 알아차림이 아니고 내 주변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겁니다. 빨리 가면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데 그거를 조금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걸으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빠르게 갔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출가학교에 오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육스님입니다. 네, 오늘은 걸으면서 하는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전에 영상에서 우리 행자님들이 이렇게 그 전나무 숲길에서 이렇게 걷는 명상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네, 그 아마 한국에 소개된 그 보통 걷기 명상하면 이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구령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제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하는 걸 많이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 대상을 일어났다고 알아차림하고 또 발걸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옮겨주고 또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일어났다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이제 발로 옮겨주고 해서 그 대상을 이제 걷는 거에 이렇게 옮겨주는 수행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걸으면서 하지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은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하고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거는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알아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차림 명상인데 걸으면서 할 때 알아차림에서 좀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수행처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딛고 뭐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왼발, 오른발 이렇게 구령을 붙이면서 알아차림 하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걷기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걷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속도로 알아차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걸으면서도 우리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우리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특별하게 왼발, 뭐 오른발 이렇게 구령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발이 들어 올려질 때 이렇게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 이게 4대 중에 지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발이 이렇게 근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풍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껴지는 뺨이나 이런 데 느껴지는 바람. 이런 것도 화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면 되고. 또 이제 이제 걷는다고 이제 이렇게 몸에 대해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있으면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우리 또 보고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또 걸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단지 이제 걷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수행이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의 일어남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면 그리고 그렇게 그걸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대상을 자세히 보는 거는 좀 그렇게 하면은 알아차림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어나는 대상들을 가볍게 그 인지하는 정도, 그냥 그 대상들이 아 일어났구나,
그 정도로만 하고 빨리빨리 다른 대상들로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그 자세하게 아는 거는 우리 수행에서 그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대상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게 우리 그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는 그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에서는 이제 보고 보임이 일어납니다. 그 작용을 그 보고 보이는 그 대상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들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듣고 들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피부에 닿아서 알아지는 알아차림도 이해하고 이러하면 우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해들이 깊어지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깊어지고 그런 이해들이 깊어지면 또 우리는 우리의 번뇌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런 이해들이 번뇌를 내려놓는 지혜로 이렇게 또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수행하면 또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수행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뭐 양치할 때나 말할 때 우리 말할 때 사실은 삿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대상을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한다. 그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알아차림하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가볍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알아차림이 익숙해지고 그게 능숙해지면 더 그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하는 알아차림과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알아차림에 익숙해지는 그런 쪽으로 알아차림 걸으면서 하는 알아차림도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 명상을 할 때는 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에서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런 바른 견해를 항상 일으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눈 뜨면 봅니다. 눈 뜨고 눈에 대상이 닿으면 보는데 보지 않으려고 해도 조건이 형성되면 보여집니다. 소리 있으면 소리 들림이 있고 우리가 손을 바닥에 짚으면 느껴집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이것은 느껴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가 느끼기 싫다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형성되면 알아차려질 것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알아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알아지는 것은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꽃이든 아니면 오물이든 그거는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지 그게 우리가 좋아할 것, 싫어할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견해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해야지 바르게 알아지고 그 알고 알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걸으면서 하는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가이드 하는 대로 들으면서 알아차림 명상을 한번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 명상에도 잘 따라서 한번 알아차림 명상,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욱이었습니다. 먼저 몸을 편안하게 유연하시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경직된 곳은 없는지, 마음이 가볍고 밝고 편안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준비가 되었으면 평상시 걷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걸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여러 가지 형상들의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알아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걸으면서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가야 합니까?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나 자신을 좀 더 바르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나는 보는 존재이고 듣는 존재이고 느끼는 존재이고 냄새 맡는 존재이고 맛보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가볍게 가볍게 대상을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발바닥의 느낌을 그게 있다고 가볍게 인지하고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 또 다른 대상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소리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소리를 가볍게 알고 있으면 마음은 스스로 또 다른 느낌을 압니다. 그럼 그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차림을 해나가십시오.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 안다는 것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하게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고 대상을 순수하게 인지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아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작용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의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마음 작용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은 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상과 더불어 일어나서 대상과 함께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작용합니다. 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갑니다. 대상과 마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는 매 순간 대상과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보고 보이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귀에서는 듣고 들리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는 생각하고 생각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입니다. 이러한 일어남은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끼는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눈 뜨면 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마음이 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보는 작용을 나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모든 일어남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념적 해석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보인다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보인다는 성질로서 다 동일합니다. 다 눈의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실제 하는 것은 들린다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들린다는 것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귀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알아지는 모든 것이 알아진다는 성질로서 동일합니다. 다 대상일 뿐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함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 아닙니다. 대상일 뿐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 수행에서 어떤 것을 체험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대상을 알아가시면서 자주자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해 나갈수록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갈 것입니다. 가나선 아니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걷기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이제
시대로 올라가면 2000년,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탁발을 통해서 이 공양을 이렇게 탁발을 통해서 공양을 받아서 위에 드시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걷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탁발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걷기, 그리고 이 걷기라는 것 자체도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 뭐 건강의 일환이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걷기가 이렇게 생활화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종, 중국으로 불교가 더 전해 오면서 이 선종에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수행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뭐 행주자화라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움직이고 앉고 뭐 주하고 아니면 뭐 자는 와중에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대로 오면서 이제 이 걷기가 생활이 아닌 그리고 건강을 위한 아니면 수행을 하는데 너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또 걷는 수행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선원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이 한국에 있는 선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0시간을 하루에 앉는 것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앉는 데도 있고 약간 적게 앉는 데도 있지만 이 하루에 뭐 10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앉는다는 것이 예, 적은 시간을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이 몸을 좀 풀어준다라는 생각에서 예, 선원에서는 뭐 50분을 앉고 10분 정도 경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50분 앉고 10분 정도 경행을 하고 또 그 외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도 저희가 공양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행 이렇게 포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건강도 챙기고 많이 앉아있었던 이 다리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걸으면서도 늘 화두를 들려고 노력을 하고 화두를 들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것이 이 한국에서 말하는 관화선에서 예, 말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화선의 의심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심을 만들어 나아가는 수행 방법입니다. 다른 수행 방법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관화선은 이 의심을 매개체로 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아니면 뭐 자나 아니면 뭐 우리의 여러 이 활동 속에서 이 의심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관화선 수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화선 수행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수행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도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의심해 나가라는 이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 방법이 또 의심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했을 때 무언가 나아지는 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만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중도에 금방금방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내 진정한 가슴으로 또 생각으로 또 사유를 통해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지금 움직이는 이런 존재는 무엇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밥 먹고 이렇게 무언가를 느끼는 이런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사유를 해 보신다면 이 가나선에서 말하는 이 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 몸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이 주체가 무엇인지 깊게 사유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가나선의 주된 방법이고
이 부분을 또 이 깊은 의심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이 관화순에서 말하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함께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화순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의심하고 찾아내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예, 수행을 하시면 저는 보다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다 보면 이 안에서의 깊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이런 의미를 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예, 좋은 방향으로 또 나라는 주체를, 또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수행 프로그램인 불꽃 속의 연꽃을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수행 시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보다 이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틀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나이가 먹으면 뭐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중학교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학교라는 것, 아니면 여러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언가의 일을 같이 이렇게 지속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저는 이 월정사에서 지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불꽃 속에 피는 연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걷기만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또 앉아서, 아니면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명상하고 또 관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보다 더 내 자신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내 생활을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저희 걷기 명상을 통해서 수행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보다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21세기가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뭐 불확실한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은 이 월정사에서의 명상, 특히나 이 불꽃 속에 피는 연꽃을 통한 명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예, 극복해 나아가는 이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보다 더 본인을, 그리고 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본인의 삶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